누구게, 누구게, 누구게. 누구게. 요즘 가을 날씨가 많이 추워요. 아직 여름도 안 오지 않았나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긴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 미찌, 안녕하세요. 난 밤만 되면 목소리가 이상해지나 봐.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숙소가 너무 조용하니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를 크게 잘안 내는, 평소에 목소리를 크게 잘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할 때도 호흡이 되게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쉬어요. 류진 언니 아니에요? 전 채령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아, 멤버들 놀토 너무 너무 잘했던데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아, 류진이 또 열정있게 잘하대요. 또 리아 언니는 리아 언니대로 꽤 웃기고. 뭐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둘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 귀여워라. 언니, 저 이제 자러 갈게요. 그래요, 잘 자요. 언니, 사랑해요. 다음 브이라이브는 꼭 볼게요. 그래요, 잘 자요. 근데 저도 사실 잘못 들을걸요? 가사 같은 거? 부르르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 어제처럼 또 똑같이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저녁 먹었냐고요? 사실은 오늘 안 먹었어요. 입맛이 조금 없었어요. 내일은 꼭잘 챙겨 먹을게요.
기영이는 머리 없어. 이거 너무 웃겼어. 유나가 옆에서 기영이를 딱 생각해봤는데 제 기억 속에 기영이는 분명히 머리 끝까지 살색이었어요. 제가 검정 고무신을 좀 봤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검정 고무신.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를 해준 거죠. 기영이 머리 없어. 이렇게. 그치요? 알 사람은 알 거야. 촬영하다 요즘 피부가 안 좋아져서 기분이 안 좋다? 저도 요즘 피부가 완전 이야, 저도요. 이럴 땐 좀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그래서 이마에 패치도 붙였어요. 이마에 패치. 아니, your love, 사랑의 패치. 필요해. 점심 뭐 먹었냐고요? 자몽 그린티 에이드, 당도 30, 알로에 화이트 펄 추가. 그거를 한 5시까지 먹었으니까 점저가 될수 있겠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누워 있어요? 피부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 근데 손만 잘 씻어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진짜 피부는 타고나야 되나 봐. 누나, 오늘 TMI 알려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제 댓글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선비님. 오늘 저의 TMI? 오늘도 귀침을 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에 뗐죠. 아니 진짜 피부 좋으면은 그냥 민낯도 막 예뻐 보이고 자신 있고 그냥 나가고 막 이러는데 진짜 피부 막 뒤집히면은 스트레스 받고 저도 뭔지 알죠. 동윤이라는 친구가 아픈데 빨리 나으라고 해주세요. 뼛속까지 밑지라서 허리 밑지 아프면 안 되지. 빨리 나아요. 아프지 말아요.
잠깐만 읽어주고 싶은데 댓글 왜 이리 빨라? 누나 목소리 덕분에 오늘 꿀잠 자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달달해서. 나한테 동생 팬이 좀 생겼나 봐. 누나 읽어주시면 민준아 잘자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민준아 잘자. 닉네임 예지는 천사지. 맞아, 예지 언니 천사야. 월요일부터 테스트 있어요? 잠깐만, 월요일이면은 이틀 남았군. 화이팅.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사 가면 방 어떻게 꾸밀 거냐고요? 일단 예지 언니가 자꾸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라고 자꾸 저한테 자꾸 인테리어권을 넘기더라고요. 자기는 생각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원래 생각해둔 약간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직접 이사를 가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제 침대랑 협탁, 뭔가 제 무드는 어느 정도 맞췄는데 방을 어떻게 꾸밀지는 살아보면서 점점 하나하나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 숙소, 이사 갈 숙소가 막 모던하고 막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될것 같진 않아서 우드, 근데 그래도 좀 밝은 계열로 해서 꾸미고 싶은데, 최대한 뭐 많이 안 들이고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쁜 수납 공간? 수납장?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게 수납할 수 있는지. 예쁜 블라인드 같은 거? 이불, 무드 등. 나중에 이사 가면은 거기서도 VF 켜고 해볼까요? 만약에 이사 해보고 마음에 들면요. 다 꾸미고 나서요. 채령이 다람쥐 같아. 언니가 요새 다람쥐 파 밀고 있어. 다람쥐요? 예지 언니가 진짜 무서워하는데. 쥐 종류. 근데 뭐, 이렇게 이모지는 귀여우니까. 채령 언니, 네 목소리가 벌써 자고 싶어. 과연 저보다 동생일까요, 언니일까요? 제 MBTI 아이가 그 저번에
멤버들이랑 그 스튜디오 K 그 연습실에서 했을 때는 뭐지? 감사해요. ESFJ가 나왔는데요. 또제 친구들이 카톡으로 이거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메신저로 또 이렇게 요즘 자주 하는 거 간단한 거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뭐지? 뭐 색이 나오는 거였나? 그때 앨리스 블루? 앨리스 블루 내 기억 속에는 그랬던 거 같은데. 앨리스 블루. 앨리스 블루가 넌 뭐였을까? 앨리스 블루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근데 달랐어요, 분명히. 그럼 앨리스 블루가 아닌가 보다. 아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색깔로 하는 거 뭔지 알죠? 누가 찾아주셨어. 잠깐만, 가지마요, 가지마, 가지마. Almost blue라고요? 잠깐만. 어디 갔어? 아까 누가 찾아주셨는데 놓쳤어. 미안해요. 한 번만 다시 보내주면 안 돼요? 인프제? INFJ라고요? 그래요. INFJ래요. INFJ. 그래서 제 가장 최근에 한 거는 INFJ예요. 근데 제가 그 MBTI 성향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떤 거에 더 가까운 걸까요?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다고요? 제가 옛날에 오해는 많이 받긴 했었어요, 첫인상. 근데 막상 가까이 오면은 엄청 살가운데, 뭔가 저 멀리서 바라보면은, 안 웃고 있으면은 되게 차가워 보였나 봐요. 오션베이? 오션베이가 뭐예요? 준현아, 잘 자. 저는 근데 MBTI 막 요즘 물어보는 질문이 많은데, 제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맨날 까먹어요.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나? 인프제이. 근데 뭔가 저 날마다 바뀔 것 같아요. 아, 인프제라고 하는구나. 전 세계 1% 유형이라고요? 정말? 아, IN이 들어가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저
맞아요. 저 진짜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친구가 카톡을 하는데 넌 너무 현실적이라서 싫음. 이랬어요, 저한테. 아니, 내가 계속 요즘 살만하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 친구가 친구한테는 찡찡대고 그래야 친구 아니냐. 힘든 거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그렇게 사는 건다 힘든데 그런 거 얘기하면은 안 좋지 않냐.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근데? 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니? 근데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딱그 말을 했죠. 넌 너무 현실적이라서 싫음. 저도 잘 몰라요. 언니가 뭔말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미안해요. 나도 모르는데. 그대들이 알 리가 없어. 미안해. 언니, 제발 말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요. 자,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3초 동안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Yes. Yes, of course. 3초 됐을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를 봅니까? 빈센조. 빈센조 카사노. 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회한 회를 공들여서 보진 못했는데, 이게 원래 클립으로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화까지 봤어요. 촬영한 물좀 마시고 와. 꽃이 시들기 전에. 아니 정말. 아 정말 나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네. 물좀 마시고 와라고 그것만 읽고서는 저는 깜짝 놀라서 목소리가 안막안 좋아 막 이런 얘기인 줄 알고 급하게 올렸거든요. 다행이네. 언니, 나도 봐야 되는데 추천해요? 네, 추천해요. 전 사실, 이런 장르를 원래는 막 즐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시는 어떤 한 배우분을 팬이어가지고, 그냥 믿고 봤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잔인했어요, 약간. 근데 뭔가 저는 어떤 드라마를 봐도 댓글을 그렇게 막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유시진 대위요? 어떻게 알았어요? 댓글이요. 바로 막 유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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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막 다른 댓글들을 막 많이 보는데 뭔가 제가 너무 장르에 대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드라마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잔인해 이러고만 말했을 텐데 요즘 세상과 함께 빗대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다. 이런 드라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지는 알것 같다. 나는 사실 보이스 언니 이거 시간 이거 어느 정도만 하고 자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지? 왜 잠이 안 오지 오늘? 나 모두 좀더 꺼봐야겠다. 마피아 인더 모닝 안다고 하신 거 봤어요. 제제 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차에서. 상현아 잘 자. 오늘 음악 중심 잘 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로컬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로맨스를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가볍게 볼수 있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클립을 봤어요. 뭐지? 어쩌다 사자. 뭐지요? 조인성 선배님하고 차태현 선배님이 나오셨던 예능인데, 유효진 PD님이 하신 예능. 그거 보고 울었잖아요. 어쩌다 사장. 네, 저 너무 울컥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TMI였습니다. 하느라 잘 자. 여러분은 안 울었어요? 저 너무 감동이 너무 슬펐는데. 그쵸, 슬펐죠. 저는 또 할머니도 생각나고 해서 더 슬펐나 봐요. 내일은 인기가요. 그냥 뭐 찔끔 정도? 오, 눈물이 없나 봐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 잘 우는 사람이 부럽더라. 진짜요?
전 눈물을 없는 사람이 부러운데? 왜 그냥 말하다가 울컥하면은 말하다가도 막 목매이고 막 이러면 하고 싶은 말도 막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가족들이랑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가면은 저는 뭔가 가족들 앞에서 우는 게 너무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괜히 앞으로 막 숙여서 앞에서 보는 척, 막, 막 별거 다 했어요. 다 같이 드라마 볼 때도. 왜 주말 드라마 슬픈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엔딩 갈수록 막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막 아프시거나 막 얼마 안 남으셨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막 너무 슬퍼요. 막 눈물이 막 너무 나. 근데 가족들 앞에서 울긴 너무 부끄러운 거지. 지금은 약간 나 눈물 많아 그래 약간 이런 걸 인정을 했지만 예전까지는 약간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약간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생각도 했고 뭔가 부끄러웠어요. 엄청. 그래서 막 화장실 가는 척하고 제가 진짜 많이 울었던 영화가 영화관에서 정말 오열했던 게 어렸을 때였지만 기억이 나는 게 해운대 그리고 7번 방의 선물. 그래서 제가 7번 방의 선물 이거는 울라고 만든 영화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귀향은 저는 친구들이랑 봤는데 울면서 그냥 행진을 하면서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도 계속 소매로 그냥 그때는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진짜 부끄러운지 모르고 계속 울면서 나왔어요. 제가 해운대를 그렇게 울면서 본 이후로 약간 재난 영화를 잘못 봐요. 그리고 늑대소년도 엄청 울었어요. 늑대소년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운이 좀 오래 남는 편이어가지고 막 집에 와서도 막 나의 왕자님 들으면서 또 울고 판도라는 저희 학교에서 다 같이 가서 판도라 진짜 판도라는 너무 뭔가 결말을 뭔가 저는 보면서 제가 예상한 대로 다 착착착착 됐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판도라 진짜 재난 영화는 안울 수가 없어. 형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형은 TV에서도 막 틀어주고 해서 막두번 봤는데 두번 봐도 막 울어요. 네, 수상한 그녀 성동일 배우님 보고 울었어요. 네, 저도 울었어요. 친구와 함께는요? 친구와 함께 울었죠. 너의 결혼식 보셨냐고요? 저 너의 결혼식 한세번 봤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뭔가 아예
슬플 것 같은 영화는 못 보겠어요. 뭔가 감정 소모가 심할 것 같은 영화는 뭔가 예전에는 막 영화 보는 거 취미이고 막 이랬는데 뭔가 가벼운 것만 고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 고르면 또 영화는 집중해서 쭉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저거를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뭐가 있나 보다가만 이제 안 보고 요즘은 또 그래요. 그러다가 요번에 정말 오랜만에 본 거예요. 빈센조. 1987 봤냐고요? 봤어요. 울었어요. 엄마 아빠랑 갔어요. 울었어요. 저도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영화관에서 저 그래서 언젠간부터는 우는 게 부끄러우니까 혼자 영화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휴지를 좀 들고서는. 그래서 막 스타이즈본도 혼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이즈본도 울고 나오고 택시 운전사 많이 울었어요. 근데 막 너무 많이 운 영화는 나올 때막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제가 약간 로코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가볍고 기분 좋게 그렇게 보고 싶은? 그래서 음악 영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영화 소개가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결말이 슬플 것 같다. 그러면 요즘은 약간 그냥 약간 킵해두는 게 있어요. 약간 로맨스 영화 중에서도 엄청 명작이다 하는 거는 봐야지 이렇게 다 체크는 해놨는데 너무 새드 엔딩일 것 같은 거는 지금은 약간 킵해두고 있어요. 기생충 여러분 기생충 보셨어요? 아 여기 어린이도 있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곡성을 못 봤어요. 극한직업 봤어요. 네, 저도 부산행을 상영할 땐안 봤는데 나중에 그 뭐지? 설날이었나 추석이었나? 특집으로 해줬을 때 가족들이 보자고 해서 봤어요.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봐요. 눈알 흰자만 있는, 그 좀비 나오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못 봤지요. 타이타닉 엄청 울었지. 여러분, 이제 진짜 자야겠다. 그래서 넷플릭스. 가벼운 미국 영화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가벼운 거 보고 싶으면은 그렇게 조금
그냥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그런 거. 하이틴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약간 유치한 거 좋아해요, 사실은. I can speak 봤어요. 저도 슬퍼서 울었어요. 오, 다들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그럼 다음에도 영화 얘기해요. 그럼 나도 추천 받을래. 알았죠? 그러면 다음에 나도 추천해줄 영화 갖고 올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인기가요를 위해서 잘게요. 여러분들도 얼른 주무세요. 왜냐면 지금 댓글에 저 먼저 잘게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나도 자야 될것 같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안녕. 굿나잇.